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2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시간 끌기를 계속 받아줄 수 없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이 한국당은 날치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그런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할 예산안은 올해도 밀실 심사 또 묻지마 처리가 반복됐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가 어젯밤 국회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8시 38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상정하던 관행과 달리 예산안부터 올렸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대폭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며 막아섰지만 정부가 반대해 한국당 안은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108인 이래에 의한 수정안에 부동의합니다. 결국 여당 수정안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본회의 시작 28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정부 원안보다 1조 2천억 원 정도 감액된 512조 규모로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여야 협의체에서 수정한 예산안입니다. 한국당은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발목 잡기를 자시할 수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명백히 예산안 처리 지연 전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던 예산안 심사. 결국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위는 실종됐고 회의록 하나 없이 여야 협의체가 마무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두 당이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했던 지난해 밀실 심사를 비판했던 소수 야당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결이가 무력화되었고 국회의 시스템이 붕괴를 의미합니다. 4+1 예산 심사에 참여한 올해엔 말이 확 바뀌었습니다. 날치기 강행처리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4+1이 세금 도둑이라면 작년에 1+1도 세금 도둑인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선 투명한 심사가 전제돼야 하지만 당리당량만 생각하는 정치권에선 국가 재정 원칙은 손바닥 뒤엎듯 무시되고 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